왜 밤에 야식을 먹거나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퉁퉁 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얼굴이 안 붓는다고 하던데 정말 물을 많이 마시고 자면 얼굴 붓는 걸좀 예방할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듣고 생각나는 그 말이 있는데, 뭐죠? 즐겁게 먹으면 칼로리가 0이다. 살이 안 찐다. 네, 그 네. 얘기가 생각이 아, 나네요. 그러군요. 네, 라면을 먹고 안 붓기를 바라는 거, 네. 네, 즐겁게 먹고 칼로리가 0인 것을 바라는 거,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데, 네네. 근데 이 라면을 이제 드시기 위한 노력인데, 네. 저녁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물을 많이 먹으면요, 아무래도 노폐물 배출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면을 먹으면 염분 때문에 붓는 거거든요. 나트륨 성분 때문에 몸에서 저류가 되면서 붓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수분이 배출이 되면서 순환이 되면서 나트륨 배출이 되니까 붓기가 빠진다는 이제 이론이에요. 이렇게 물을 많이 드셨을 때 빠진 분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분명히 있는데 물 많이 먹었더니 더 붓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라면과 물을 많이 먹었더니 물로 인한 부종까지 생겨가지고 더 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몸이 찬 분들이 주로 그래요. 아, 예, 그렇군요. 몸이 찬 분들은요, 물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라면 안 먹고요, 네. 물만 먹어도 붓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몸이 무겁고. 몸이 차갑고 순환이 안 되신 분들은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오히려 배출이 안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제가 제일 권해드린다면은, 만약에 굳이 저녁에 라면을 먹어야 된다고 배가 너무 한다면, 너무 고파서, 고파서 네. 야식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칼륨 성분 들어있는 네. 토마토. 예, 아.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붓기가 좀 많이 빠져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유랑 같이 먹는 방법도 있는데, 네. 우유는 지방이 있어서 요즘에, 네. 지방이 있어서 우유를 저녁에 같이 먹으면 배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우유를 저녁에 라면을 같이 먹으면 나트륨 배출은 되는데, 배가 나와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것은 칼륨 성분이 들어있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나트륨 배출을 시키는 토마토. 예, 제일 좋은 건요, 라면 안 먹고 그냥 토마토만 한개 먹고 배고픔을 해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토마토를 먹는 게 네. 훨씬 좋겠군요. 위클리 건강 캠페인 유창길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